일단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 지금 베이스를 남기고 제거를 한 상태고요. 여기는 랩핑을 했던 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큐티클이 제거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드릴 케어 살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까지 바르고 왔고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의 컨셉은 베이지랑 그리고 블랙이에요. 베이지랑 블랙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샨의 그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파츠도 조금 써보고 싶어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는 큰 파츠가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적당하게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일단 1차 프렌치 라인의 느낌을 조금 내주고요. 이 라인이 좀 이따가 진주로 가리게 할 생각이라서 예쁘게 안 잡고 그냥 이대로 큐어링 하겠습니다. 두껍 발라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타이니이고요. 별빛 소다입니다. 별빛 소다를 트위드 라인 그리기 전에 잠깐 조금 발라서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을 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가려지긴 할 거지만 대충 발라주시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통젤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 화이트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할게요. 좀 망가진 세필 브러쉬인데 그냥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화이트 컬러는 그냥 배경 정도만 해줄 거여서 대충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한번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하고 나온 다음에 블랙으로 또 이어서 위에다 그려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트위드 라인 같은 거는 너무 정교하게 그리지 않는 게 이쁘다고 생각해서 조금 좋은 브러쉬가 아닌 대충대충 써도 상관없는 그런 브러쉬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쓱쓱쓱 그려준 다음에 큐어링 해볼게요. 진주를 준비하는데 진주는 스와로버스키 거 준비했어요. 진주를 붙일 부분에 픽스젤을 적당량 바르고 가장 큰 걸 가운데 그리고 양옆에 작은 사이즈들을 붙여줍니다. 라인이 잘 가려지죠? 그래서 아까 라인은 그냥 대충 따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이사이에다가 볼참을 넣어서 꾸며줄게요.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볼참 넣어주시고 위치 괜찮으면 잠시 고정해볼게요. 이제 이 밑에 부분에 참을 하나 붙여줄 건데요. 참은 무슨 모양을 할까 하다가 저는 요 체인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붙여볼까요? 여기다 할까? 어디가 예쁠까요? 여기다가도 괜찮은데? 그쵸? 위에도 괜찮고 밑에도 괜찮고 일단 오늘은 약간 요 느낌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붙일게요. 엄지에 약간 베이지빛 발라주고요. 이건 진비 105번 사용했어요. 큐어해볼게요. 오!
이제 라인을 딸 건데, 이렇게 했을 때딱 예쁜 반짝임만 줄 수 있도록 글리터를 요 부분에만 발라줄 거예요. 제가 사용한 거는 오로라 퀸 2번입니다.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파츠를 붙여줄 거라 파츠를 담갔다 빼고, 담갔다 뺀 파츠를 바로 손에 올려줍니다.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여기 네 번째에도 요 느낌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거를 한 번 더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위에다가 파츠만 좀 다르게 붙이겠습니다. 원코트하고 큐어링 할게요. 꺼내서 똑같이 오로라 퀸 2번 사용해가지고 옆에 라인을 넣어주세요. 이 옆에 라인 넣는 거 금방 사실 테두리 그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게 더 예뻐 보이길래 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아트에 많이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만 넣는 거 마음에 든다. 이렇게 모양 예쁘게 잡았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이제 셀프네일에는, 셀프네일 영상에서는 이제 처음 쓰는 수화인데, 하트 수화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모양 어느 정도 잡아준 다음에 뒷부분, 떠있는 부분에 이렇게 진주를 넣어볼게요. 요렇게름 옆에서 보면 요런 느낌. 진주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귀엽습니다. 이렇게 부착할게요. 두 개가 남았는데 뭘 할지 매우 매우 고민이 돼요. 원래 저 같았다면 픽시를 했을 텐데, 픽시는 제가 너무 셀프네일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좀 하고 싶거든요. 요즘에 사선 프렌치가 조금 많이 보이던데 사선 프렌치를 블랙으로 한번 해볼게요. 블랙은 저는 모스티브의 진짜 블랙 사용하고요. 이게 되게 잘 발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여기 라인 부분은 잘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발라줄게요. 요정도 사선? 요정도 사선? 느낌 괜찮으니까 중지도. 이렇게 옐로우 라인이 비치는 게 싫으신 분들은 밑에다가 손톱 컬러 같은 걸 하나 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한번 투콧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줄란 체인 사용해가지고 큐티클 라인을 한번 감싸볼, 여기 이 프렌치 라인을 한번 감싸볼 건데, 요즘 이렇게 하는 네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체인은 새끼랑 중지랑 들어갈 거니까 길지 않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클리어 젤에 담갔다가 빼주시고 붙여봅니다. 오! 사이즈가 딱 좋아요. 중지도 올려주세요. 짠! 이렇게 하면 아트는 완성입니다. 오늘 뭔가 조금 간단한데 고급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넘치는 오버레이 레진 젤 사용할 거예요. 레진 젤, 요 아이즈미 건데 얘네가 12월부터 가격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2월 되기 전에 쟁여놓긴 했는데 더 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제가 또 기초 젤을 조금 자주 바꾸는 편이어가지고 더 안 사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뭔가 쟁여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파츠는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빈 공간을 먼저 메꿔줄게요. 이거 빈 공간 메꾸면서 본 건데 파츠가 이쪽 부분에 진주가 한 개가 더 들어가 있네요. 불량인가? 예쁘니까. 그리고 양쪽 파츠 옆부분을 메꿔줍니다. 이렇게 오버레이 적당히 하고 큐어링 할게요. 이제 여기 두 번째도 해볼게요. 마음에 들면 갭 큐어링 해서 고정해주시고 이 체인이 되게 유지력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체인 위에다가 먼저 올려놔주신 다음에 나머지를 메꿔주세요. 이어서 새끼손가락 소지도 체인 위에다가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다 감싸주세요. 이렇게 괜찮으면 큐어링 해줄게요. 여기 네 번째는 조금 감싸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뒤에 진주 부분을 한번 클리어 젤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탑젤을 바를게요. 지금 클리어 젤로 이 뒤에 진주랑 살짝 감싸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탱글 노 나이프 탑앤 클리어로 그냥 중지를 아니 이렇게 바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마음에 들면 큐어링 할게요.
여기 네 번째는 끝났고 이제 나머지는 탑젤로 마무리할게요. 제가 요즘 탑젤을 요걸 쓰고 있어가지고 이건 아이즈미 거고요. 이것도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다 쓰면 지금 추가 재주문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데 걸로 또 바꿀지 고민이에요. 어차피 탑젤은 전 좀 자주 바꾸는 편이라 베이스 빼고는 기초젤을 좀 자주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베이스는 뭐랄까 뭔가 다른 거를 도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너무 유지력이랑 밀접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내 손은 괜찮은데 손님들한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 손은 웬만하면 유지력이 좀 잘 나와요. 마지막으로 엄지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이 탑젤은 제가 점도를 엄청 묽은 걸 샀거든요. 그래서 쉽게 흐르고 또 파인 곳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쁘게 발린 아트에만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메꿀 필요가 없는 그런 아트? 큐어링 해볼게요.